매주미 벚꽃놀이 알아? 집에서 벚꽃놀이를 할 거야. 어떻게? 우리가 벚꽃을 만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창문 있지? 저기다가 싹 붙여줄 거야, 꽃들을. 글라스 데코로 벚꽃놀이하기. 요즘 벚꽃놀이 시즌인데 나가기는 좀 애매하니 아내가 잠깐 나간 틈을 타 딸과 함께 글라스 데코로 벚꽃을 만들어 창문에 붙이며 놀아보려 합니다. 아내 서프라이즈도 겸해서요. 짜잔. 우와. 오늘의 재료입니다. 맞아. 요 색깔들로 오늘 벚꽃을 색칠할 거야. 야! 오늘 게스트분이 억텐이 조금 심하시네요. 카메라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듯하니 호조롭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 내추럴하게 해야지. 면전에서 훈수 두는 거 싫어하는데 이런 억태는 참을 수 없으니 잠깐 주의를 주려 합니다. 자, 국명 복창하세요. 우리는 정직한 부녀다. 부녀다. 야, 시범을 먼저 보여주겠어. 여기 잡고 아? 색칠에 재능이 없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검정색으로 꽃을 그려줄 테니까 그 안에 매정이가 색칠해 줄래? 어? 그렇게 색칠은 김딸에게 의뢰하고 다시 밑그림에 몰두하는 김계정. 짜잔, 예쁘다. 안녕하세요. 야, 완전 보라색이잖아. 이거 메타몽이잖아. 메타몽 이게 뭐야? 잠시요. 자, 드디어 대망의 얘가 이거 지금 다 굳었거든요. 앞에서 보면 살짝 발효 덜 된 식빵 같은 느낌인데 뒤에서 보면 생각보다 그럴싸한 벚꽃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아유, 큰일 났는데 이거. 물감을 너무 과하게 쏟아부어서 1시간이 지나도 글라스 데코가 굳질 않는 상황. 이대로면 아내 서프라이즈는커녕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집 밖으로 쫓겨난 부녀가 있다? 라는 내용의 서프라이즈 편에 출연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안되겠다. 작전 회의다. 매점 일로 와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죠. 창문에다가 직접 그려볼까? 세상엔 천재와 바보가 공존합니다. 창문에 하면은 창문에서 굳을 거 아니야. 얜 바보입니다. 좋아. 좋아, 해보자. 자, 물감을 들고 여기다 그리는 거야. 창문에 해도 되는 거래? 안 됩니다. 창문에다 해고 나중에 뗄 수 있지? 해봤는데 안 떼집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붙지.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와이프 홈커밍 지옥편 시작합니다. 야, 피 나는 거잖아. 피,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싶은 김계정은 다시 역할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아빠 그림을 그려줄게. 걷다가 색칠을 해주세요. 피야. 그만에 색칠해주세요. 잠시 후. 어떻게 하면 저 피눈물 흘리고 있는 꽃들을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에 분위기를 바꿔줄 산뜻한 하늘을 그려보자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아빠, 근데 저거 빗죽인 건 뭐야?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봤을 때 흘릴 엄마의 눈물이란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 말을 생각을 안 해. 처음에 만들어놨던 글라스 데코들이 짱구인지 도저히 말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를 드라이기로 한번 해봐야겠어. 굳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굳고 녹고 있습니다. 안 돼.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냉장고 안에 잠시 넣어 얼려보도록 하죠. 자, 굳은 상태로 보자. 안녕. 안녕. 그렇게 굳는 걸 기다리는 동안 잠깐 쫄랭이 밥을 주고 한 시간 뒤 대강 굳은 글라스 데코를 꺼내줍니다. 떼가지고 한번 붙여봅시다. 좋아요. 반대편에서 보면 나름 잘 만들었네요. 그러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내가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꺼내게 되었는데 안쪽이 덜 굳어서 뗄 때 모양이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게 나비인데. 이렇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녹아버려 떼어내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잘 떼서 하고 싶은데 웬 홍시 터진 것처럼 돼버렸어. 안녕하세요. 오히려 멀리서 보면 더 이뻐 보여 이런 것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던데 이 꽃은 멀든 가깝든 둘 다 비극이네요. 완성. 조졌네. 이 상태로 아내에게 보여지면 뭔진 모르겠지만 큰일이 날 것 같아 우측 창까지 꽉 채우면 탁 트여 보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획에 없던 오른쪽 창문까지 손을 대볼 손대지 말걸. 내가 볼 땐 안 예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참 거짓말을 못하네요.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려 급하게 커튼으로 가려놨는데 김딸이 자꾸 들쳐내려 해서 들키기 일보 직전인 상황. 너 뭐 했지? 물이 마셔보시지. 모르겠는데. 뭐 이를 쳐들려놨어. 더 이상 말 못하게 잠시 잡아놓겠습니다. 뭐 빨리. 어? 엄마 이거 좀 봐. 하나, 둘, 셋. 와. 목소리가 떨리는 김아내. 이쁘네. 근데 뭔가 다행히 아내 반응이 괜찮네요. 오, 다행이다. 생각 외의 반응이라서 다행이다. 왜? 조금 중간부터 조졌다라는 생각을 하곤 떼어내보려 시도는 해봤으나 처참히 실패를 경험한 저로선 잘 떼지지 않냐는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떼봐. 한 번만 떼봐. 안심하던 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싫어. 효녀.
효녀요.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았으련만. 아내 오기 전 급하게 덮어놓은 커튼에 글라스 데코가 좀 묻었... 난 수박 때릴래. 아빠 이게 너무 연하게 돼서 이건 안 떼줘.